첫 번째 상담 내용부터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미도 아파트의 전망과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 3단지 22평형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그럼 두 가지 아파트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계동 먼저 살펴보고요. 네. 그런 이후에 도봉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구 상계동 미도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그 지금 그 창동에 있는 주공 3단지도 위쪽에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네. 창동역 위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음. 근거리에 위치한 두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는 지금 매도 시점, 보유 전망, 그리고 창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본 지금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계역에서 7호선 중개역이죠. 7호선 중개역에서 도보권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600세대 88년도 올림픽 해에 지금 만들어진 아파트로서 36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그 용적률 같은 경우는 229%, 건폐율은 17%고요. 지금 아파트가 34평 단일 평수대로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층에 세개 동에 15층 최고 15층 아파트고요.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이 7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예전에 한, 거의 한 9억 선까지 올라갔다가 좀 많이 빠진 상태로 지금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뭐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분위기가 반등이라는 매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일부 전반적인 대수상승인지 아니면 일부 상승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좀그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판단이 들고요. 일단 본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자 단일 평수로서 지금 한 7억 5천 정도에 형성된 실거래가 지금 용적률과 용적률을 봤을 때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어떤 적합한 어떤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 유추가 되고요. 그런데 본 아파트의 특징을 좀 보면 특징을 보면 정체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객도시 본 아파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중개역 1대2에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됩니다. 이 네. 내용이 뭐냐면 2023년도 2월 7일이죠. 올해 2월 7일날 도시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중개택지지구.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아파트, 어, 발표가 난 이후에 일기신도시특별법이라 해서 나왔지만은 20년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어~ 노특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상태고요 그 내용이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하게 되면 내년 초반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상으로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적합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더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까지 한번 고려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노특법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향방에 걸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도봉구 창동 중 창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동 주공 3단지는 제가 작년도 2022년도 11월 달에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이 창동의 재건축 단지 1, 2, 3, 4, 17, 18, 19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창동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규제 지역이었고요. 규제 지역이었고 어 주제적이다 보니까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가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입주 물량이 적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2020년도 11월 달에 말씀드린 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창동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추후에 GTX 신호선이 생길 예정인 창동역에서 인근거리에 있고요. 지금 그리고 2000, 2000, 자, 볼까요? 창동.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56세대, 거의 한 30개 동이 넘는 아파트로서, 30개 동이 넘는 아파트로서, 최고가 15층, 그리고 건폐율이 110, 용, 용적률이 용 175%, 그리고 건폐율이 15%로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단지부터 4단지, 17단지부터 18단지, 19단지까지 했을 때한 중간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평 대부터 지금 크게는 32평 대까지 있으면서 지금 본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아파트는 22평입니다. 22평이 지금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 가격이 5억 5천 9백만 원에 되어 있고요. 최고가를 봤을 때는 거의 8억선까지 육박했던 금액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5억대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호가는 지금 그 이상 1억 이상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예전 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창동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지금 3단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건너편 쪽에 18단지가 여기가 용적률이 138%인가 그래요. 네.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어서, 어, 지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의 22평대 아파트의 매도 시점, 예,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재건축이 시작돼서 단계별로, 어, 구, 구역 지정 그리고 뭐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단계별로 한번 본 아파트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 끝까지 보유하시기보다는 단계별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본 아파트의 매도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